내시경하시기 전에는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우선 네. 3일 전부터는 과음하지 마시고요. 검사하시기 전날은 7시 이전에 가볍게 저녁 식사하신 이후에 9시 이후로는 절대 금식하셔야 됩니다. 네. 껌이나 사탕이나 흡연도 하시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. 그런데 아스피린이나 아니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나 그런 약을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. 네. 그 경우에는 5일에서 7일 전부터는 그 약을 끊으셔야 되고요. 근데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은요 검사 받는 당일에 6시 이전에 약간의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. 예. 네. 그 설명 보내주잖아요. 꼼꼼히 읽어보고 좀 준비를 하셔야겠어요. 자, 연기암 찾는 똑똑한 건강검진법 세 번째 열어보겠습니다. 네? 이거 가족력 있는 사람은 해당 암검진은 꼭 받으시래요. 둘 중에 하나는 저 대장암. 예. 맞아요. 대장암, 유방암. 예. 유전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암이요. 사실은 유방암과 대장암입니다. 네. 그래서 가족 내,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중에 대장암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장암이 생길 가능성이 두세 배 정도 올라가게 됩니다. 유방암의 경우에도요. 엄마나 언니, 자매 중에 유방암을 앓으신 경우라면 두세 배 이상 유방암의 발병 가능성이 증가하게 되거든요. 근데 특히 이런 암이 젊은 나이에 발생한 경우 그 경우에는 그 가족들은 특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. 네. 그 아까 내시경이잖아요. 네. 위 내시경보다 그 대장 내시경이 보면 맵고 힘든 거예요. 그 뭐냐 화장실 들락거려야지 장세척해야지 그 굉장히 어려운데 근데 요새 그 내시경으로 말고 변을 가지고 이 대장암 그냥 간단히 검사하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 있습니까? 대장암이 있으면 대장암 덩어리에서 이제 혈액이 스물스물 스며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혈액이 대변에 존재하게 됩니다. 네, 이런 걸 찾는 것이 분별 자멸 검사인데 검사하기가 쉽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장암의 선별 검사로 아주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. 네. 물론 이제 한 번만 하면 검사의 정확도가 좀 떨어지지만 우리나라 국가검진은 매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예. 대장암을 찾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에서 대변 자멸 검사에서 양성, 즉 피가 나오면 대장 내시경을 추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. 예. 우리 예전에 저 학교 다닐 적에 그 네. 기생충 검사한다고 체변 검사들 많이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찾아낼 가능성이 좀 더 이제 높아진다는 거. 그것도 매년 받으면 좋으시겠네요. 그러면 말이죠. 암 중에서 특히 이제 가족력이 없어요. 가족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장암 검사를 조금 그 잦은 주기로 자주 받아야 되는 분들, 특별히 신경 써서 받아야 하는 분들이 따로 계실까요? 대장암은 보통 이제 만 50세부터 대장암 검진을 시작합니다. 네. 하지만 뭐 체중이 줄는다든지 혈변을 본다든지 대변 습관 변화가 있거나 또는 이제 이유를 알 수 없는 빈혈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대장암의 증상일 수 있으므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네. 예.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작은 용종이 대장암에 씨앗이 되고 이것이 자라서 큰 선종이 되고 이제 이것이 다 자라게 되면 대장암으로 진행됩니다.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경우는 보통 5년 있다 대장 내시경을 권유하지만 작은 용종이 있어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3년 후에 그리고 암하고 가까운 큰 선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1년 후에 대장 내시경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젊은 나이에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대장암이 잘 생기기 때문에 젊은 연령부터 대장암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예. 그러니까요. 요즘